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5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아바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현대해상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건설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2500을 뚫을 수 없다. 2500은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존재한다. 게다가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7조를 산 거에 대해서 저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대세 상승이다라고 사람들이 떠들었던 시기에 딱 꼭지점에서 외국인들이 1조를 사는데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1조 사는데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7조나 샀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7조 샀다는 거는 미끼로 던져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제 코스피도 좀 인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순진한 분들은 이제 7조나 샀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1조 샀으니까 바닥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외인들은 선물로 수익을 내고요. 그들이 그 이해가 된다면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하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박스권의 하단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요. 증시가 지난번에 하락보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뇌를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면은 세뇌를 많이 당해서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믿게 되고 나야 증시가 하락합니다. 코스닥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수가 조심하자 조언을 드리면서요. 저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비중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2500선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새벽에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며칠 동안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버텨줬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뭐 3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이 0.5%가 되는지 뭐 0.25%가 되는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밤에 나온 내용,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수치가 나왔는데 오늘 봐야겠죠.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오늘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힘겨루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밀린 다음에 횡보 구간을 좀 갖거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횡보 구간이 좀 나오면서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에 따라서 미증시가 다음 주에 반등을 하느냐, 오늘 밤이나 다음 주에 반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신 뭐 완전히 뭐 시장이 깨진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내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올해 투자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라든지 뭐 리스크 뭐 비중 조절은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만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군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반등 여부가 다음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승부사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는 제가 요 시간대에 코스피 인버스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두 배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리뷰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어서 저는 이 고퍼스 수익이 한 40%씩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사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냥 보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관심주는 이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에도 이제 지금 뭐 증시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겠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번 하락의 주요 하락 종목들은 2차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수를 좀 잡아줘야 될 종목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덜 빠질 주식이라고 좀 봅니다. 어쨌건 포스코 홀딩스가 게다가 좀 지지선도 있고요. 또한 기아차나 포스코 같은 그런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지지를 지수를 운영하는 것에서 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목에서 오늘 어제 이미 역전 신호가 났습니다. 역전 신호라는 것은 일목기념표에서 하락으로 이제 진입되는 초입이다라는 신호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삼성전자와 반대되는 쪽이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좀 포스코가 좀 유리하겠다 말씀드리면서요. 이 종목은 이제 뭐 철강이라기보다도 또 니켈 현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PER이 3배 미만으로 또 세계적인 리튬 추출 기술을 갖고 있죠. 또한 2030년 폐배터리 시장 60조가 되는데요. 이 포스콜린스 폐배터리 공장도 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장을 이기는 주식은 없다 조언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도 저의 오픈 채팅방 또 특히 저는 저 하락을 계속적으로 경고한 몇 개월 동안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와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아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얼마 전에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다가 이틀 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MLCC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새벽에 미증시가 갑자기 밀렸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기업 자체의 외형 성장이 2023년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디스플레이 시각공정을 주로 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시각공정 같은 경우도 과거 LCD에서 이제 OLED로 넘어왔고 OLED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작은 화면에서 이제 대화면 그 대면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시각공정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북미향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바텍의 이 그 주사업이죠. 원래 주력했었던 사업 분야인 디스플레이 시각 쪽에서도 올해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육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이 MLCC 쪽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스마트폰에 많이 장착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장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스마트폰에 들어갔었던 뭐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가지고 10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는 100개 그 이상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MLCC라고 한다면 삼성전기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도 나름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MLCC 쪽에 대한 메리트가 이 아바텍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MLCC 쪽에 대한 뭐 2023년도에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바텍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MLCC 시장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